와서 나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길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는 삼고 하늘을 두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잘하죠? 예? 네? 예. 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당신의 그 만드신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참 절대적 사랑, 참으로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절대적 사랑은 절대로 비합리적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이원론이 자리 잡고 지배하는 이 죄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절대적 사랑은 상대적 사랑에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가 힘들며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성령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절대적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장자권을 바라던 것처럼 그걸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일에 대한 공부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조용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조금 지나서 이 첫 장면을 잘 해석하기 위하여 잘 이해하기 위하여 좀 지나서 조금 이 후반부부터 좀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렇죠? 형 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엄마가 야곱 보고 네가 형님 것처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뭐요? 네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첫머리부터 이삭은 이 아들이 축복받으러 온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으면 네가 누구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저 뻔할 뻔하죠. 눈은 잘 안 보여도 뭐요? 벌써 목소리 아들 두 아들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듣기에는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뭐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그랬더니 이삭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뭐예요? 이삭은 자 목소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압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조금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그러다. 음성은 뭐예요? 야곱의 음성.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은 이 아버지 이삭은 분명히 뭐예요? 야곱의 음성인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삭이 처음부터 속았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벌써 첫 마디부터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가만자 목소리는 목소리는 내가 야옹 노래를 하도 들어봐서 어떡해요. 야옹인데 이게 손은 유재명이 손이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성경만 딱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완전히 바보처럼 모르고 한 짓이 뭐예요? 깡그리 속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어요? 절대로 속은 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읽으면 그냥 이런 거 읽으면 그냥 속아서 에서한테 갈 축복이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갔다. 그래서 에서가 막 나와서 울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다 상황 끝이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자고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줄 한 줄이 절대적 사랑과 그렇죠? 네, 상대적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네.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창조주가 지는 것과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자기 책임지 이런 것을 딱 대조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그래서 어디를 맞춰봐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도록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식대로만 확실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게 뭐가 작용합니까? 사랑이 작용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작용해.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참 복잡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이삭의 뭐예요? 인간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 에서에 대한 애정도 우리가 여기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뭐예요? 착잡한 뭐예요? 어떤 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삭이 알기로도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야곱을 장자로 시키겠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도 또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의지를 발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그 다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배워본 겁니다. 자유로운 믿음. 내가 자유롭게 선택권이 뭐예요? 있는 믿음.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으면 뭐요? 대들 수 있는 믿음. 예. 이런 굉장한 믿음, 수준 높은 믿음. 아래 없게 황공하오나 그런 믿음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한 믿음을 이삭은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아버지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 이 말 한마디 속에 이삭의 그 착잡한 뭐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야곱을 축복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그러나 에서가 더 사랑스러운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에서가 나중에 모든 일을 알고 나면 얼마나 답답해할까, 억울해할까. 그리고 아빠를 또 뭐요? 원망할 것 같고.
이거는 온 집안이 뭐예요? 박살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고,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될 것이고, 뻔한 얘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저는 그 이삭의 고민이 어떻게 해요? 딱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바보같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왜 털이 있어요? 네?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염소 가죽 붙였어. 털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능히 분별치 못하고. 이거 번역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분별치 못하고라는 것은 완전히 선입견으로 해석하죠.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는 그의 형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아 여기 분별하지 뭐요?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못하더라. 못하더라 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진짜 못하더라는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한글 킹 제임스도요. 이 킹 제임스가 가장 확실하게 번역, 영어 번역인데 한글 킹 제임스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 킹 제임스 그대로 또 번역을 안 해요. 또 아시겠어요? 봅시다. 킹 제임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 보세요. And he 뭐요? Discerned him not. 자, 이게 조금 옛날 영어가 돼서 그럼 새 킹 제임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And he 뭐요? Did not recognize him. 그런데 이거는 지금 discern이란 말이 진짜 번역입니다. 아시겠어요? Discern, 그렇죠? He discerned him not.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곱이 아니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Discern이 뭐예요? 분별. 이렇게 분석해서 아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대로 하면 did not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He could not입니다. 그렇죠? Did not은 뭐예요? 그 안 했다는 얘기야. 구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안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제가 이거를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번에 깨름칙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못했다고 해놓고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 자체도 좀 깨름칙하더라고요. 근데 아 이게 he did not discern. 예, 조금 이게 봅시다. 알겠습니다. did not. 여기 못하더라는 절대로 did not이 아닙니다. 그렇죠? 못하더라는 뭐예요? he could not, he cannot. 예? He was not able to recognize. 이렇게 해야 돼. 못하더라는. 그러나 이대로 하면 구별하지 뭐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야 이게 이 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 비밀 열쇠예요. 이게 NIV를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래요? 전부 다 he did not입니다. 아세요? 영어 성경 전부 he did not이지. He was not able to
가 아닌다. able to 하면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He did not, he was not able to 하면 그럴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he could not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did not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참 우리 한국말 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 주관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써놓은 대로 번역을 잘해. 아시겠어요? 그 영어 성경 전부 다 봐도 뭐래요? did not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한 사람은 did not이라고 번역하면서 그게 왜 did not일까? 라고 그러면서 원래가 did not이니까 did not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did not? 아니야, 이거는 good not이야. 이게 이런 번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생각대로 이미 뭐예요?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세요. 내 해석을 번역하는 거지 그대로 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번역하는 거지가 않아요. 그런 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웠느냐 그런 것도.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지 아니하면 받들지가 아니거든. 하나님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 진리를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he did not입니다. did not. 지금 제가 영어 성경 다 봐도 하나도 could not, 뭐 was not able to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못하더라가 아닙니다. 예. 이거 이번에 제가 하나님 찢어직 줬어. 아시겠어요? 와, 이번에. 오래 걸렸어. 보세요. 이거 성경 한 줄 깨닫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 창세기를 내가 세미나를 하겠다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쫙 보면서 탁 그래 보자. 못하더라. 이거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구별 안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구별 안 했단 말은 목소리 가지고 구별을 뭐요? 안 하고 어때요? 만져지는 대로 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목소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양목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뭐예요? 제명이 손이야. 털이 많아. 털이 많아. 그러면 따질 거 없이 뭐요? 재매를 하자. 아시겠어요? 그 얘기지. 구별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히 이런 말은 뭐예요? 에? 그런 건 아무 없는 말이에요. 능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못하고 하려니까 뭐예요? 능히는 괜히 따라 들어온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못하고가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그럴만한 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삭도 뭐예요?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야곱한테 해야 됩니다. 야곱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복이 이렇게 돼서 축복이 돼서 되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근데 지금 뭔가 완전히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지요. 왜?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엄마 아이디어라고. 이게요.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이삭도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하는 거나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들 안 낳는다고 뭐요? 자기 하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나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예요? 아닌데 역시 이 릴리브가도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뭐예요?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비전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전물이면 다 맡겨야지. 하나님 창조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못 말려. 그건 하나님도 뭐예요? 못 말려. 하나님은 그 못 말리는 사라나 그 못 말리는 리브가를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뭐요? 결국 하신다는 얘기가 이 창세기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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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은, 능히 분변치 못했다라고 하면은 해석은 다 달라지고. 예. 분별치 못한 것이 아니고 뭐요? 분별 안 했다 그러면 스토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부터 끝내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비교가 나온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이삭이 나이만.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의 성격을 어떻게 해요? 훤하게 아는 거지. 근데 에서는 아무리 키워봐도 어떻게 해요? 씩씩하고 남자답고 좋긴 좋은데 뭐요?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 뭐요? 육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차원에는 그건 아무렇게나 해버린 거예요. 그쵸? 순간순간에 뭐요? 재밌으면 되고 순간순간에 맛있으면 되고 순간순간에 만족하면 되는 거. 그래서 에서를 불러 가로대 내 아들아 하며.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을 믿고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데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대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서 그 뭐를 가지고 네 기구 전통과 활 네가 가진 모든 뭐요 능력을 총동원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어때요?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 말도 좀 수상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껏. 아니 축복을 하려면 안 먹고는 뭐하나?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대충 뭐요? 이런 개념의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선 내가 우선 뭐요? 먼저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대가성으로 축복을 받는 그것을. 그러니까 에서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도 뭐요?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왜? 이거는 상대적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뭐예요? 정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사랑을 거부한 에서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잡아와, 잡아서 별미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면 아버지가 잘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분 좋을 때 대가성으로 축복을 에서에게는 당연한 얘기야. 리브가가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며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일러가로된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근데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렇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 내 아들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 말입니다. 내 말을 쫓아. 요거는 누구 말이요? 아버지 말이지. 아버지 말이지. 자, 이건 아버지가 한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은 뭐요? 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누구 말을? 내 말을. 아버지 말하고 엄마 말하고 뭐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에서한테 한 말은 뭐요? 완전히 너의 행함으로, 너의 공로로 그 대가로 축복을 뭐요?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사실은 이래서는 뭐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이미 예언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리브가는 뭐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된다고 확신하고 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알겠어.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다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실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네가가 아니야. 네가가 아니고 누가? 내가. 너의 공로는 뭐요? 필요 없다. 내가 그것으로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니까 부친 이삭이 좋아하는 것은 야곱 네가 만드는 게 뭐요? 아니다. 그건 누가 만드는 기다? 그건 엄마가 만드는 기다. 이 무슨 말하고 비슷해? 예? 예? 예.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때는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만든 나의 공로. 그렇죠?
내가 이거 농사 지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뭘 갖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나 절대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책임진 그 뭐요? 결과로 흘린 뭐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야고바 너는 네가 나가가지고 네가 잡아가지고 네가 요리해서 어? 그래가지고 축복 받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게요. 아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만들 테니. 예. 예.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삭은 하나님이고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고 야곱은 용서받고 축복받아야 될 뭐예요? 죄인의 그 표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들어가는 건 누가 갖고 들어가요? 네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축복 얘기를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예? 야곱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받는 뭐요? 축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셨어요? 멋있죠? 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뭐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요?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야곱은 절대적 사랑이란 걸 뭐요? 모릅니다. 야곱은. 야곱은 지금 욕심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이거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뭐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안심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갖고 가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가서 저의 어미를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를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어떻게 해요? 다 붙였어.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며 야곱이 아버지께 자 이때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것은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엄마 믿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 털로 입혀준 것도 누구요? 그것도 엄마요. 장자에서의 옷을 입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들고 가는 거예요. 꼭 갔잖아요. 어? 네, 괜찮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차, 내 아들아 내가 네가 뭐요?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뭐요? 에서로소이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인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참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면 의로 하면은 이건 뭐예요? 참말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상구연이 누구냐? 그러면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로소이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죄인이 상구옷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피, 그 다음 내가 입고 있는 뭐요? 옷, 이게 다 뭐예요? 그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그걸 내가 입혀주고 그 피를 들게 했으면 뭐예요? 내가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네가 누구냐? 그럼 뭐예요? 아버지, 나는 의인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 멋지죠, 그렇죠? 아, 멋있는 겁니다. 예. 네. 멋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다음에 뭐요? 거짓말과, 그 다음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서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는 에서가 할 대답은 아닙니다. 에서는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마침 나갔더니 아 이놈이 이끄는, 아 이 자식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아버지 기술 좋죠. 이게 이제 에서가 하는 말이야. 아시겠어요? 에서가 뭐 하나님이 뭐 빨리 잡게 해줘서, 그건 에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말하는 거나 목소리 나보니까 이게 누구 거요? 이게 야곱이야.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아들 뭐요?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과연인지 아닌지. 예. 벌써 처음부터 뭐요? 아닌지 압니다. 압니다.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이 야곱한테 축복을 주어야만 될, 그렇죠? 이 이삭의 입장도 참 곤란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만약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받고 생각할 때, 아, 나는 축복을 도둑질했다 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모르고 나를 축복한 것은 아닌 거 뭐야? 같다. 그래야 진심으로 한 축복이지. 그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내야 됩니까? 아버지가 모르고 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은 에서한테는 뭐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속았다고 그러고 싶은 것이 이제 다 이거 복잡한 거예요. 몰랐다. 왜? 알고 줬다 그러면 뭐요? 에서는 야단이 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 미묘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의 뭐요? 인간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 문제, 감정상의 문제, 이런 거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100% 속은 것 같지도 못하고, 야곱을 위해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는 뭐요? 마치 속은 것처럼. 이러한 딜레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뭐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할 필요도 뭐요? 없어. 아, 에서 너는 싫어. 너는 안 돼. 나는 야곱을 뭐요?
축복할래?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삭의 마음은 자기 뜻대로 하라면 뭐예요? 그래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고. 너무나 멋있는 사나이. 그렇죠? 자랑스러운 아들. 이런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만지려 뭐예요? 만지려 아닌지 만지려 하느라. 이거를 제가 영어성에 참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만지려. Then Isaac said to Jacob, Please come near that I may feel you, my son, whether you are really,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느라. 네, 이 말입니다. 진짜. 과연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뭐요? 알려고 한다. 내가 만져서 알려고 한다. 만져서 알려고 한다. 이미 아는 건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를 뭐요? 결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정하는데 목소리로 결정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만져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요? 아이고, 잘 들어. 이거 진짜 좋은 얘기예요. 자, 이삭이 뭐예요? 양털옷을 입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 다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어떻게 해요? 갔는데, 네가 누구냐? 죄인 이삭입니다. 의인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소리는 이거 누구 어느 이삭이요? 죄인 이삭이요. 그럼 죄인 이삭인지 의인 이삭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목소리 갖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목소리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뭐예요? 만져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뜻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냐 안 입었냐가 결정한다 이거죠. 박수. 이거를 자꾸 이삭이 어리버리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만져서 결정. 만져서 결정.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삭이 결정할 때 뭐요? 만져서 결정한다는 것을 뭐요? 알았죠. 그러니까 부처 부른 거죠. 목소리를 결정하면 부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뭐예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근데 이게 이제 다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장난이야. 아니래도 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들의 뭐예요? 공로를 자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사라가 자꾸 뭐예요? 하갈하고 자가 자라고 자꾸 그랬듯이 아, 이건 중요합니다. 만져서, 그렇죠. 만져서 구별하겠다. 만져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르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그러니까 뭐요? 음성에 관계없다. 이거죠. 그렇죠? 관계없이. 손은 뭐요? 네, 손은 요. 그래서 에서라고 결정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형에서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정이 있으므로 목소리로는 뭐요? 목소리는 무시 뭐요? 계산에 넣지 않고 더 이상 뭐요? 분별 안 하고. 야곱을 뭐요? 그래, 네 애서 맞다. 하, 축복하는 거죠. 애서는 드디어 성공적으로, 아니 야곱은 성공적으로, 야곱 생각에는 뭐요? 성공한 거야. 와,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 진리를 아직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삭이 가로대, 네가 그 다음에 축복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삭이 가로대, 네가 참 이게 뭡니까? 네가 영적 이스라엘이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네가 뭐예요? 참 내 아들 에서냐, 영적 장자냐 이 말입니다. 네. 참 내 아들. 아, 야곱이 뭐예요? 예, 그러하니다. 믿음으로 하는 소리지. 아마 이것도 야곱에게는 굉장한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야곱의 뭐요? 실습입니다. 실습. 자기는 전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뭐요? 자격은 없어. 그런데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지는 뭐요? 엄마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비교하면 탁탁탁 들어맞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가로대,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면 그가 근데 이삭은 또 뭐예요? 속은 그 같이 합니다.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갑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에 뭐요?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뭐요? 축복을. 그러니까 목소리는 아니다 이게. 목소리 빼놓고 뭡니까? 전부 옷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은 입혀주신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 안 의롭다 결정된다. 그렇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이 굴복하며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뭐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뭐요?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차. 에서는 뭐요? 이제 뭐요? 축복을 뭐요? 안다. 내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온다. 그렇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 가지고 가서 가로대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목소리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뭐요? 왜 떨어요? 응? 왜 떨어요? 속아서 떨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드디어 뭐요? 가장 염려했던 순간이 닥쳐온 겁니다.
자기 아버지로서 뭐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 아파. 그렇죠?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뭐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야 될 때, 말씀하셔야 될 때 느끼는 뭐요? 그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비참함.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콱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축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심히 뭐요? 떨며.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이들 아니라고 돼. 얘들은 자기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하늘 갖다 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그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하니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야. 그리프 말이야. 여기서 그 에스를 축복하고 싶은 그런데 축복은 이미 뭐요? 그리고 에스는 하나님을 버린 줄을 뭐요? 몰라. 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버린 에스를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속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아. 아무래도.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건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뭐요? 축복하였은즉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뭐요? 정령 복을 뭐요?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이 말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그 아버지 이삭의 에서에 대한 뭐요? 사랑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에서를 뭐요?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축복 줘야 될 사람을 축복 줄 수밖에 뭐요? 없고 내가 주어선 적 그가 뭐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에서야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나 상황은 뭐요? 그치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당당하게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서 그렇죠. 자기는 당당하게 그래. 자격이 갖춰져 있어. 그런 에서에게 너는 참 맏아들 에서가 뭐예요? 아니야. 육적인 장자일 뿐이야. 아, 이 아들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심히 뭐예요?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심히 크게 뜰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둘째 부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마지막 판단 때 하나님이 너희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뭐요? 일어난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뭐요? 심정이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 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교회도 개척을 몇 개나 했는데 침례도 몇 사람을 준 줄 모르겠어. 남양우도 오색에 오게 했잖아요. 이래 싸우면서 그렇죠. 양경이도 내 때문에 뉴스타트 했잖아요. 나의 공로를 뭐요? 내세우면서 내가 왜 멸망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내한테 올 축복은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야.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너 오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 오기 전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온 놈이 뭐예요?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 다 같은 얘기야. 다 맥락이 있어. 야,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한 절 한 절마다의 막 진리가 loaded, 막 쌓여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선적 그가 뭐요? 정령. 이게 일단 내가 한 거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어야 된 것을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가 진짜로 복을 뭐요? 정령 복을 받으려. 탁 선언합니다. 그 선언한 순간은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으로서는 뭐요? 피가 맺히는 순간이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심판의 순간입니다. 심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야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저게요. 아이고 저게 제가 뭘 찾아봤을 것 같아요. 예, 네, 간교. 한교를 제가 찾아가지고 여기 해놓은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건 안 써놨네. 근데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근데 에서가 복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에서 차원에서는 뭐요? 빼앗겼죠. 이삭이 볼 때는 빼앗은 게 뭐요? 빼앗은 게 아니라 에서는 그 복을 이미 뭐요? 찼어. 그러니까 이삭이 받을 복은 이미 에서에게는 뭐요? 에서는 버렸어. 아시겠어? 버렸어.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진짜로, 네가 무슨 복인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복은 뭐요? 그건 네가 이미 뭐요? 포기하고 그건 야곱한테로 뭐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뭐요?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까. 그를 나를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뭐요?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뭐요? 빼앗고. 뺏긴 물 빼앗아서 지가 뭐요? 지가 팔아놓고서는 지가 포기해놓고서는. 그게 이 녀석은 덩치만 컸지 뭐요? 양아가. 예, 예. 정직하지도 않아요. 빼앗고 이제는 내 복도 뭐요? 빼앗았나이다. 빼앗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명분하고 복하고 같이 가는 건지도 몰라.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번에는 뭐요? 복도 빼앗고. 이 애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 방점이야. 그저 장자는 장자고 복은 뭐요? 또 복이고 완전히 세속적인 그러한 차원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영적인 아버지 이삭은 기분이 어떻겠소? 이제는 또 가라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뭐요? 뭐 남기지 않아. 그러니까 복이 뭔 줄을 뭐요? 몰라. 복이 무슨 좀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복하고 꼭 같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복이 만큼 있으면 한쪽은 떼서 양호 주고 한쪽은 떼서 저쪽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남은 자라는 뭐예요? 하나의 명맥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뭐요? 주로 세우고 이제는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속았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요. 이제는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답하여 가라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다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너는 살 것이다 말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뭐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되 맏아들 에서의 말이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이 이에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어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뭐요?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또. 좋습니다. 자 이제 도망 토끼라 이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룰 건 이루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뭐요? 이르라. 풍지박산이. 풍지박산.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 이런 수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신앙하는 방법과 또 한 사람이 신앙하는 방법이 다르면 이게 깨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예. 서로 복의 개념이 달라. 그렇죠? 한쪽은 받는 것이 복이고 또 한쪽은 뭐 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참 이 생명을 싫어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저게 참 뉴스타트적인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나의 뭐요? 생명을 싫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유전자 자꾸 망가지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왜?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뭐요? 없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무엇을 미워하기 싫어하는 한다? 생명을 싫어. 아, 참. 아, 네. 뉴스타트 어디서 다 배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싫어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하지 뭐요? 않다 이거야. 그러면 미워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그 미워함을 미워해야 돼. 그렇죠? 자, 생명을 싫어하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어? 위해서라도 야곱을 보내야 된다. 도망시킨다 그러면 또 이거 고민이야. 그죠? 그것도 안 돼. 27장에서 그 이삭이 에서에게 고기를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고 축복하겠다. 그리고 또 리브가도 야곱을 대신해서 만들어서 먹게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어쨌든 둘 다 그것을 해야지만 축복이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있어서 이 27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는 확실한 행동이 따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좋은 생각. 좋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에서는 자기가 직접 행했고 야곱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들어간. 그래서 결국 이삭도 그것을 먹고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지. 믿음은 뭐 믿음이 탁 들어왔으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 그러니까 뜻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이원론적인 믿음으로서 여기에서 스탑해버려. 그리고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그럴 때는 나는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것은 믿음이 뭐예요?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엄마 말대로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기 너희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제 도망 겸 신부감 구하는 겸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쭉 해서 정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속았더라면 이때쯤 되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 뭐요? 아니다. 이 애비를 속이다니. 그렇죠. 진심으로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뭐요? 뭐 이렇게 사정 볼 필요가 없었어요. 얘 야곱을 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술 한 잔 먹고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잃을 수가 뭐예요?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와서 죽여버리면 뭐예요? 둘 다 잃는 거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면. 아, 자,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비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고 그를 받다 나온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며 나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뭐요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잘 보일라고 어떻게 잘 보일라고 행함으로 잘 보일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를 삼으면은 좀 어떻게 해요? 나을까 하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같은 혈통이라도 이스마엘 쪽은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상대적 사랑을 절대적 사랑을 거부한 쪽이었다. 그러니까 헛짚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날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이미 단추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잘못 끼면은 이게 다 줄줄이 아무리 잘날라 그래도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시고 다 감사 주신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이때 야곱은 참 뭐예요? 처참합니다. 그렇죠. 축복은 왕창 받았는데 신세는 뭐예요? 어떤 경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 함께 앉아 뭐요? 왕로로 탄다고 탁 한데 이놈은 지금 현재 신세는 뭐요? 이게 말이 아닌 참 말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야 꼭 이게 뭐 같아 지금 자기 처지가. 노숙자고 또 도망자에다가 그렇죠. 에서가 에서한테 죽을 죄를 뭐요? 졌으니 도망자고 형한테 뭐요? 미안하고 드디어 자기는 진짜 어릴 때부터 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이때다. 이제. 해서 이제 완전히 축복받은 남은 자의 뭐예요? 그 맥맥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끊치는 거죠. 이제. 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사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어. 나는 사실은 야 이게 사기꾼이야. 형에서의 뭐요? 그 어리버리한 것을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장작권도 팔라 그러고 막 사단이 막 야곱한테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러고 잠이 들었어. 하나님의 꿈에 사닥다리를 어떻게 해요? 쫙 보여주면서 야곱아 네가 죄인이지? 야곱이 걱정 마라. 그래도 나는 뭐요?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단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야곱은 절대적 사랑을 유지해가는 남은 자의 대열에 끼게 됐다는
멋있는 얘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아, 네. 아, 멋있게 해라. 잡고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신 절대적인 주의 사랑. 하게 입었으니까 네, 하나 더 해. 특창을 하나 하겠습니다. 와, 특별한 찬양 정말 벅찹니다. 영생의 주님만이 있으니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택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청함을 받고 그 예복을 입고 있을까요? 과연 그 택함을 입고 있을까요? 주님, 참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핑계삼아 그저 청함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 스스로 택함을 입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고 입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장자이니까 장자인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저녁 정말 이 야곱의 그 인생처럼 주님 그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택함을 입는 그 과정까지 그 야복 강가에서의 그 마지막 투쟁까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히들 그 투쟁을 피하기 위하여 그 투쟁을 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부르짖고 그것을 사용해서 나의 영적 성장을 내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그렇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 일곱 번째 우물이, 그 쉼의 우물이, 그 영적인 말씀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그 일곱 번째 우물을 판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푹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체조를 하지 않고 바로 8시 45분에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2시간 다 해요? 네. 내일 오전에 이제 첫 시간은 예배 순서로 하고 둘째 시간은 강의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꿈같이 지나간 천국 생활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천국 속에서 안녕히 주무십시오.